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제가 녹화하는 시간은 새벽입니다. 아무래도 집 떠나서 다른 데서 자니까 좀 일찍 깼습니다. 자고 깬 얼굴로 이렇게 녹화를 하니까 눈이 좀 자고 깬 눈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냥 민낯을 보여드립니다. 이해해 주세요. 오늘은 크리스천 베이직 18번째 시간으로 이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창조, 또 타락, 죄, 또 속죄, 구원, 십자가 이런 순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크리스천 베이직 17번을 해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령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부터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당신을 따르던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하는 당부를 하시고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승천하면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께서 또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하는 약속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우리 기독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령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다. 하나님 나라, 구원, 우리 신앙의 또 삶의 궁극적인 목적인데 구원을 얻으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보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성령이 뭘까? 왜 그렇게 중요할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영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진흙으로 모양을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생기가 하나님의 영이었다 하는 얘기 우리 날개서에서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을 생기, 생령이 되었다. 생기라 그랬는데 그 생기가 들어가니까 우리가 생령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같아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영과 영이 통하는 관계가 되었어요. 저는 그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철학, 하나님의 가치관으로도 풀었는데요. 그게 곧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모양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영인데.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같은 영,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는데 이게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우리 날개서에서 배우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을 쏟았잖아요.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과 다른 마음, 다른 생각을 갖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쏟았어요. 하나님의 영을 쏟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게 되고 들어갈 수 없게 되고 있는 곳에서 쫓겨나게 되었거든요. 다시 구원을 얻으려면 회복인데 그 회복은 쏟은 하나님의 영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에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과 같은 생각, 같은 식과 법을 고집하면서 살아가는 게 거듭남인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베이직,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고 거듭나야만 한다라고 하는 숙제예요. 여러분, 성령 받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많은 사람들은 쉽지 않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성령 받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왜 어렵지 않은가 하면 하나님이 꼭 주시고 싶어 하는,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내가 줄게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또 있어요. 똑같아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한 구절이 조금 달라요. 누가복음에는 이 표현이 있어요.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무엇을 구해도 다 줄 텐데 너희들은 다른 것은 잘 구하더라. 그런데 성령 받게 해달라고, 성령 주세요라고 기도는 잘 안 하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성령로 구하면 하나님이 그걸 왜 안 주시겠냐? 왜 안 주시겠나? 오늘도 예수님의 본문을 보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그랬는데요. 이 5절에 보면 몇 날이 못 가서 성령의 세례를 받겠다. 이렇게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몇 날이 못 가서. 이제 성령의 이제 은사가 있는데, 이제 우리 그것도 조금 다루려고 하는데요. 이제 성령의 은사 중에 방언의 은사가 있어요. 잠깐만요. 이렇게 알람이 울렸습니다. 휴대전화 가지고 하니까 이렇게 되네요. 성령의 은사 중에 방언의 은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이제 방언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방언이 성령의 은사인 건 사실이지만 방언만 성령의 은사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방언을 못한다고 성령을 못 받았다고 단정하는 일은 참 위험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보면 은사도 하나님이 그 사람의 성격을 달리하듯이 어떤 사람에겐 이 은사를, 어떤 사람에겐 저 은사를 주시기 때문에 방언도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방언을 못 받았거든요. 사람들이 목사가 방언도 못 받았어, 가짜 아니야, 뭐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도 성령 받았거든요. 방언을 못할 뿐이지. 어느 날 이제 생각하기를 아이들이 꼭 저를 닮은 것 같아서 너도 애비 닮아서 방언하긴 좀 어렵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저희 큰아인가가 수련회 가서 방언을 받아왔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땐가 중학교 3학년 땐가 이렇게 이제 그 수련회 가서 방언을 받아왔어요. 그때 그 교육전도사님이 그 아주 성령파였어요. 그래서 무섭게 기도시키고 훈련시키던 전도사님이었는데, 수련회 올라갔던 아이들, 우리 교회 아이들을 어떻게 훈련을 시켰는지 하나만 빼고는 다 방언이 터졌어요. 근데 그 방언이 안 터진 유일한 하나가 제 아들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은 남 받는 거 못 받으면 못 견디는가 보죠. 다른 애들이 다 잠든 때 기도원 옥상에 올라가서 뒹굴었다 그러더라고요. 방언 달라고, 방언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처음엔 그러셨겠죠. 넌 애비 닮아서 다른 은사 주마.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 막무가내로 다른 아이들 다 주는데 왜 나만 빼놓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주세요 하고, 어린아이가 뒹구니까, 야야야, 울지 말고 받아라 하고 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성령 받기는 쉽구나. 한 바퀴만 뒹굴면 되는구나. 근데 우리가 다른 곳은 욕심이 있어서 뭐 소나무 뻘이도 뽑고 뭐 철야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는데 성령 달라고 기도한 적은 별로 없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성령은 기도하면 받는다. 성령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누가복음에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날개새 식구들, 하나님 성령으로 거듭나게
성령을 주세요. 나에게도 성령으로 거듭남을 주세요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날개새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은혜 받고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 날개새 하는 것도 성령 받는 거예요. 왜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영이에요. 제가 말씀 그 영이 하나님의 생각, 마음, 가치관 그런 뜻으로 얘기했잖아요. 그게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매일 날마다 성경을 대하면 날마다 성령을 공급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은혜 받고 깨닫고 하는 것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보고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행함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스러운 것도 있지만 힘들고 좁은 길 가라는 것도 있고 십자가 지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참 부담스러운 말씀도 참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행하면 행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성령이 충만하게 돼요. 그리고 행하면 놀라운 축복을 받는데 아이 그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가면 죽을 것 같은데 그렇게 가면 망하는데 싶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아 이게 맞구나 하는 증거가 생기잖아요. 실상이 생기고 증거가 생기면 그때 정말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어요.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행함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날개새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성령은요 금방 며칠 지나면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라는 말씀 제가 날개새에서 자주 얘기하는데 여러분 잠깐만 방심하면 성령은 쏟아져요. 예수님이 처음에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실 때에 능력을 주셨잖아요.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그런데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남은 제자들 앞에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부모가 데리고 왔었잖아요. 전에도 쫓아냈었기 때문에 능히 쫓아낼 줄 알았는데 그때 쫓아내지 못했잖아요. 나중에 그 이유를 묻는 예수님에게 물었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한번 성령 받았다고 기도하지 않고 계속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않고 게을러졌더니 성령이 다 그 터진 가죽부대로 포도주 새어나가듯이 다 새어나가서 없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소멸해요. 성령은 소멸해요. 그러므로 매일 세수하고 씻고 매일 밥 먹고 보충하듯이 내일 말씀도 기도도 또 행함도 꾸준히 이루어져야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성령 없이 예수 믿을 수 없어요. 그건 그냥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딴 재미에 빠져서 얼마든지 교회 생활할 수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날개새 식구들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과 영과 영이 통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구원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날개새 식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너희 그렇게 하면 몇 날이 못 가서 성령을 세례로 받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 오늘 공부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령으로 거듭남처럼 중요한 사건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한 간절한
소원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날기세를 통하여 끊임없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을 때, 좁은 길 가라 하실 때에도, 십자가 지라 하실 때에도 그냥 믿고 순종하다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얻는 하나님의 축복, 증거, 실상 때문에 정말 기뻐 날뛰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날기새 가족들, 우리 식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우리 식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크리스찬 베이직 중에 베이직은 우리가 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말씀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고, 그렇게 해서 성령을 소멸치 말고 항상 충만하여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 구원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우리 날기새 가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내일 녹화는 이제 집에 가서 할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Thank you.